두장 변화. 피피 위압. 방금 피피 코스트 깎였어. 피피 코스트 깎여있는데? 들어오자마자 맞았잖아. 고래한테 맞아서 피피 코스트 감소한. 고래가 때렸어요. 파열, 혈류 이런 거 있어야 BP를 쓸 텐데. 고래한테 물리적으로 맞은 거였어요. 뭐야? 고래가 1코스트 깎아줬어. 시계 맞았네, 고래한테. 계속 적용되면 개꿀인데. 다음 층 가면 혈류. 하스스톤 했네. 피피 강화해보죠. 어떻게 되나? 어? 줄어드는데? 개꿀인데?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. 개꿀이잖아. 잠깐만. 개꿀 버그네? 고래한테 한 대 맞고 각성했잖아. 아이언클레드 맞아야 정신 차리네. 시작할 때 맞아서 코스트가 깎였어요. 이게 괜히 빨강 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기를 썼네. 빨강 사기 맵 수준. 여기 엘리트만 잡을 거라서 소돌 아니 어퍼컷 찍었습니다. 아 젠장! 소돌님 그립습니다. 진짜 그립습니다. 타로마 다음 턴에 PP 100% 잡히니까 수비하고. 소돌 없어도 아이언클레드는 이 정도는 거뜬하다고.
빨간 맛 밀어서. 천둥이다. 마. 꺼져. 이제 강타 지워도 되려나? 이득이잖아. 엘리트도 3마리 잡았고. 3마리 잡았나 4마리 잡았나? 3마리 잡았지. PP 마이너스 1코. 고래가 준 선물. 정신을 차려버리나 영클레드. 왜 얘는 그대로지? 얘만 맛이 갔는데. 4코 PP 보니까 왜 이렇게 부려 보이냐. 의도된 것입니다. 연사다. 웬 발굴? 뭐 근데 잘 나오긴 했어. 발굴. 역시 아이언 클레드. 왕관 집어도 될 것 같은데. 느낌상. 아니야, 수비 챙겨야 돼. 룬피 집을까? 룬피 빠따 조시바. 자, 여기 물음표를 일단 가고. 엘리트도 잡을 수 있겠죠. 하나 둘 두 마리 정도가 한계인가? 하나 둘 셋 넷. 여기 가면 네 마리긴 한데, 저기 가면은 내가 엘리트를 잡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나를 잡을 텐데. 저기는 조금. 가자고요? 에, 갈까? 에, 갈까? 가자. 강해지자. 강하게 크자. 강하게 자라자. 아, 여기 가서 하나 지우는 게 낫. 약한 소리 하지 마. 강하게 자란다.
강하게 키우나 영클레드. 수비 따위 나약한 애들이 나는 거지. 경로 나왔다. 경도는 할만할 것 같네요. 꺼. 경도 연사 PP. 아니 P1 남아서 이걸 피해는 P2 포션 빤스런 포션 이거 버릴까? 오예 재물 재물이다 재물이다 떡상이다 이걸 재물이 PP 재물 뭐가 좋을까? 상처 상관없고 힘 플러스 1이고 덤벼라 아이언 클레드 삥을 뜯으려 하다니 간이 큰 녀석들이군. 지금 오히려 체력이 차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거 코스트 내려가는 거 개꿀인데. 여기서 맞고 영 코스트 만들고 다음 턴에 PP 연사 잡히니까 이렇게 상특 때려서 수비함 파열 상처 불편 찍 너무 맞았나? 슬슬 쫄리죠? 신성 신성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
됐다. 걔 노삼이고 나가리고. 내가 더 센. 혈류 굳이 안 써도 되겠죠? 체력 아낍시다. 노갈. 상처를 지울까? 타격을 지울까? 당연히 타격이죠? 역시 여러분들 최고예요. 게임 잘할. 어, 여사? 아, 잠깐만. 실수했네. 실수 아닌 척 해야지. 여사 타버렸잖아. 별 문제는 안 되긴 하는데. 아니, 잠깐만. 이래서 수비나 타격이나 똑같은 놈들이야. 살아남았습니다. 역시 아이언클래드 엘리트 4마리 정도는 한글을 뚝딱 할 수 있다고. 혈류 파열. 빨간 맛이 빨간 맛 했을 뿐. 다 맞으면서 오긴 했네요. 근데 또 맞아야 PP 코스트가 줄어들어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. 엘리트가 또 뜨는 거임. 자기력 진짜 극혐이다. 상남자식 공격법. 아니 어떻게 PP가 하나도 안 나와. 포션 먹어야 되나 이거? 그냥 못 잡나? 이걸 포션을 빼게 만드네. 잔혹성. 잔혹성 쓰면 그만큼 딜 챙길 수 있고, PP도 챙길 수 있고.
킹스트롤 갔대. 세주. 세주는 지금 그렇게 코스트가 모자란 건 아니라 서가 아닌가? 부족한가? 일단 제반구를 하자고요. 수비, 수비, 강타. 수비, 강타. 수비 하나 더 넣을까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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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물. 아스트롤라베 떡상. 수고요. 엘리트 더 어디냐? 야, 더 가져와라. 엘리트 더 가져와라. 엘리트 뚝배기 깨러 갑니다. 킹스트롤 갔대. 네, 무감각 정도면은 필요하죠. 재물 안 써도 되겠죠? 체력 아낍시다. 보스 도누데카입니다. 충격파가 필요한가? 아, 어퍼컷. 재물 두 장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재물이잖아. 현두미들 잡으려면은 오케이. 현두미들 시드가 편안하네요. 스테로이드 혈안. 이거 드로우 찾으면 개꿀이잖아. 극적인 입장? 아, 비밀 기술. 재물 찾자. 드로우 찾고 싶었는데. 이제 와서? 북머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미래의 제드로. 도갈 북모 이렇게 살까? 이 재물이 생각보다 아파서. 이걸 전천을 주네.
쇠물이 물론 엄청나게 좋지만 엄청 아파. 약화 19턴 드롭킥. 야야야야야. 저 나쁜 놈 저거. 그러게요. 가방 같은 거 있으면은 개꿀일 것 같은데. 낡은 동전, 드롭킥 또 나왔네. 무한 드롭킥 각인가 이거는? 갑자기 드롭킥 덱으로? 급선해. 우회전. 회식에. 아니 드롭킥 또 나왔어? 잠깐만 이거 딱히 살 거 없는데 포션이나 살까? 모조님 반갑습니다. 드롭킥 출연 욕심 보소. 취약 충격파 있고 위압으로 저거 까면 돼서, 인공물 깐 다음에 하면 돼서. 위압으로 인공물 빼고 충격파 넣으면 되니까 딱히 지울 것도 없네. 수비 지울까? 잠깐만. 상처는 힘이라서 뭐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. 부츠 살까? 딱히 살 것도 없는데. 타격 수비 보기 싫으니까 저거나 좀 지우죠. 퍼디딤 갖고 고민하니까 직접 주네요. 그러네, 가면도 있네. 기사생으로 싹 다 지우면은 드롭킥 돌잖아. 지금도 드롭킥 도나? 아이 근데 드롭킥 안 돌려도 되긴 하고. 방금 뭔가 백딜이 들어갔는데? 킹짱저. 네, 몸풀기 있어도 상관없겠다. 아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. 와 돈 많다. 다음 유물 기다려보죠. 맹고?
무감각 먼저 써야죠. 원턴킬인데? 개구리까지 나왔어? 숫돌차 세트? 숫돌로 강화할 거 없지? 다 강화돼 있지? 차 세트 뭘 지우지? 기사회생도 이제 필요없네. 상처 지울 때 말고는 필요가 없어. 물론 어지러움 채우면서 방어도 얻을 수 있긴 한데 남겨놓을까 일단? 돈 과시? 붕대 씌울까? 근데 어차피 저기 넣는 거 다 어지러움이라서 지울 수 있으니까요. 위압 두 장은 저거 뭐야 인공물 지우려고 쓰는 거고 딱히 지울 게 없네. 상처요? 힘 떨어지는데. 여기서 뭐 지운다고 하이랜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할 게 없네. 드로우 포션 있으면 그거라도 살 텐데 그것도 없고. 피 코스트 다른 거는 버그예요.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네, 고래한테 시계 맞아서 깎였어요. 고래가 너무 시계 때렸나봐. 끝났죠. 이게 승천 15라니 미치나요 클레드. 와 2095점 고래 덕분에 흥함. 이거 칼날려왕 이벤트 떴으면은 최고점 찍었겠네. 고래한테 한 대 맞고 정신 차리.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나 영클레드. 최고 점수 가지였을 텐데.